오늘은 플로리님 꼬르륵 소리 안 들어가겠네요. 네. 아, 스누피앤 나비님께서 네. 샌드위치를 무려 20인분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뭐 한 일개 소대병력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그냥 보내주셨네. 와, 손이 진짜 네. 크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아침에 오면은 너무 배고프거든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네. 녹음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하는데 네. 이제 또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특히 플루리님이 아마 아, 1분이라도 더 자려고 네. 거의 밤을 새고 오시죠. 요즘은 그런 캣까진 아니에요. 네. 아, 그랬고요. 네. 네, 아무튼 그 스누피앤 나비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스누피앤 나비님이 인터뷰 섭외를 했더니 네. 그 영업장에서 나오실 수가 없대요. 지금 아마 무슨 찜닭 뭐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음식점을 위치가 경상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원정 방송을 한번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시간 한번 맞춰봐야겠네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스누피앤 나비님 잘 먹었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거리를 나서면 움직이느라 분주한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타지로 일하러 떠나신 분들은 업무상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찾게 되는 게 라디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게시판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14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네. 이게 왜 어색한가를 생각해봤는데, 인사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인사를. 돌아가면서 무슨 IM 그라운드 막 하는 것처럼 매번 우리는 봐서 알고 있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려니까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니까요. 그쵸.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숙명인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 아니, 끝날 때, 이 방송 끝날 때까지는 아무튼 처음에는 늘 어색하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하시려고요? 죽을 때까지 어색해. 아,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아,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의견들을 네. 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이번에는 꾸물님의 목소리에 관한 네.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꾸물님 스타일의 이런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둘이 만나면, 아니구나. 사실이신데. 아, 맞다. 아, 깜빡했네요. 네.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약간 목소리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꾸물 기자님 해명 좀 해주세요. 네. 네. 뭐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뭘 또 죄송해 죄송하게 말은 없고요. 그냥 뭐 변명을 네. 하자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제 얘기를 막 이렇게 스스럼 없이 네. 어떤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뭐 부하 직원들이면 뭐 괜찮겠는데 네. 네. 바로 앞에 편집장님이 앉아계시고 이게 다 편집장님 때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전달하는 그런 코너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단어 하나하나나 네. 표현이나 이래 그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한번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걸 해도 되나 싶어서 그래서 네, 중간중간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어쨌든 오, 준비 많이 했네요. 설득력 있는데? 그거하고 네. 이제 아무래도 편집장님은 이제 자기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환영해 네. 주시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이시기도 하고 네. 순애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 주셔서 편의를 봐주시고 플로리에님은 워낙에 자기 분이셨고 네. 오요요는 요새 떠오르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좀, 좀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좀 조심. 이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말을 하기가. 아, 뭐 방송이야, 뭐 그냥 네. 게시판에서 뻘글 싸지르듯이 그냥 하면. 네, 꿈을 기자가 되게 조심성이 많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딴지 내에서는 저 목소리로 애들을 갈구기 때문에. 진짜 반전이. 무섭겠다. 네, 반전이 있거든요. 저 말투와 저 목소리와 저 어조로. 야, 이씨, 입새끼야. 네, 그러면 그게 사실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아직 그게 그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좀만 기다려 보시면, 그 꿈을 기자의 진가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새신랑이셔서 낮에 힘이 없어요. 아, 맞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겠구나. 아, 여름부터 각방을 써가지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임신 안 되고 조심하세요. 네. 네, 그리고 호요요님께서 이제 새 코너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카테고리랑 그러게요. 그다음에 네. 본격 게시판 검색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네,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하고 네. 네, 본격 게시판 검색 일부 이 악성 호요요 지지자들이 방송별 게시판과 네. 자유 게시판의 이제 코너명에 관해서 네. 의견을 나누는 게시글을 쓰기도 했어요. 네, 저도 네. 봤어요. 네. 좋은 의견이 있던데요? 오늘은 이거다. 아. 호요요의 오늘은 이거다. 아, 괜찮네. 네, 나 그거 괜찮던데? 서울직거리 전문님께서 네. 호요요의 오늘은 너다. 아, 오늘은 너다였나? 아. 네. 네, 아니, 내 맘대로 카테고리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 우리 회의방에서 던진 과제였고 진짜 편집장님 그 아이디어 듣고 제 아이디어 네. 듣고 네. 제목 던져주셨을 때 그 본격 게시판 검색으로 네. 예, 네, 그거 듣고 오, 이거보다 더 나은 제목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었죠. 아, 지랄. 평일 진짜 많이 갈구셨나봐요. 아, 이거 또 오해하겠네. 아, 오늘은 너다 네. 괜찮은데 이거 네, 오늘은 너다? 이걸로 괜찮아. 왠지 뭐 이거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느낌인데. 네. 이거 원래 용도가 네, 그 제목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도는 원래 네, 그거 네, 아닌데. 그거죠. 네. 그러니까 호요요의 오늘은 이거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네. 아니 그건 아무튼 네, 저기 PD님이 알아서 보이스웨어를 넣으면서 이제 네.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이번 주부터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로 저희가 방송을 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끊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왜 그랬던 건가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이제 나는 꿈스타 시절에 네. 사운드 클라우드로 이전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게 한참 워낙 오래된 일이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때 사운드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하던 링크의 그 형식이 더 이상 아마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면서 네. 저희가 워낙 이제 초창기에 사운드 클라우드를 써왔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호요 PD님하고 아마 딴지 요원분들이 네. 작업을 하셔서 예. 지금 거의 상당 부분 복구가 됐죠. 네, 옛날 거 빼고 일단 최근 맡고 있는 방송 위주로. 아 그리고 네. 종료가 된 방송들은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하면 네. 이제 맘 잡고 하면 금방 하는 작업이긴 한데 네. 네. 귀찮아서 나도 안 하고. 아 예전 분량들이 그 종용된 방송 분량들도 꽤 될 거예요. 네. 그것까지 다 하려면 아마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네. 그거 좀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소를 하나하나 이제 다 바꿔줘야 되는 그쵸. 그런 모든 회차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난 방송들까지 곧, 복구는 될 겁니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신규 클럽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봉사 앤 나눔이당이라고 함께 자원봉사 활동도 하러 다니고 여러 네. 재능 나눔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클럽이 하나 생겼고요. 오, 굉장히 착한 클럽인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훈훈한 향기가 풍겨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클럽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어서 목조주택 건설 클럽이라고 짓는 당. 이 생겼어요. 여기 네. 들어가 보니까 아예 진짜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집부터 시작해서 제가 무슨 전문 용어처럼 보여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네. 지어가는 과정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면 급 관심이 생기네요. 네. 목조주택이란 게 참 뭐랄까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왠지 또 전원주택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직접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집을 지어가는 과정 네. 그런 걸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클럽일 것 같네요. 뭐 일단 소개는 목조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뭐 다른 네. 주택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짓는 거에 관한 건 뭐든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다양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집이라는 게 뭐 나무로도 지을 수 있고 뭐 돌로도 지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목조 주택의 장점들이 있대요. 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거는 뭐 목조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한번 그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가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독립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한 독립 영화당이 있습니다. 오. 제작이에요? 제작? 그런 것 같아요. 독립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 아, 보는 게 아니라 네. 네. 직접 제작을 하실 예정인가 봐요. 그거 재밌겠네요, 거기도. 저는 이런 제작을 좀 많이 생소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클럽 신청한 글 보니까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구경하는... 시나리오도 네.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나 봐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소자본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네.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또 소자본으로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찍어서 그렇죠. 하는 경우도 많죠. 네. 네. 맞아요. 핸드폰만으로도 찍은 영화도 있고 네. 또 뭐 몇 해 전부터는 SLR에서 동영상 촬영을 이제 지원하면서 전문 영화 장비가 아닌 네. 그런 걸로 그렇죠. 영화를 찍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화 만들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상영 문제일 텐데요. 네. 저희가 그 벙커에서 그 독립 영화들 혹은 무슨 어떤 문제의 영화들 뭐 그런 것들을 상영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독립 영화당에서 영화를 제작한 다음에 딱히 어떤 극장에다 걸기가 힘들거나 그러면 네. 저희 벙커원 같은 공간에서 상영회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딴지 안에서 있는 독립영화당이니까 네. 벙커에서 네. 상영을 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료 상영회 해갖고 네. 수익은 뿌빠이 하는 이 클럽들이 연계를 해서 좀 큰 프로젝트를 같은 걸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친구가 뭐 독립영화를 찍는다고 네. 네. 콘티 그려주는 걸 도와줬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낙서당 쪽에 콘티를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해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캠핑장 그런 데랑 또 연계해서 또 야외에서 촬영, 네. 아니 상영회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유료 행사로 진행을 하죠. 네. 네, 다음은 밀리터리 덕후들의 모임인 밀떡 방앗간이 생겼습니다. 훈님이 아마 제일 아니시나요? 먼저 가입을 하시지 않을까. 아, 클럽장 네, 클럽장은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엑셀당이란 게 생겼어요. 엑셀이요? 네. 엑셀 특성상 뭐 게시글은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네. 함수를 이제 모아두는 용도만으로도 아주 유용할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런 게 되군요. 뭐 엑셀 네. 활용 방법이라든가 엑셀에서 네. 이제 쓰는 함수 그런 함수를 또 질문할 수도 있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쵸.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이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일반 사무할 때 네.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엑셀인데 네. 예전부터 엑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네. 답변해주고 그런 글들이 또 자유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 신청글을 네. 보면 네. 파워포인트 클럽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있어요. 아. 아예 오피스 클럽으로 만드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기존의 딴질보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었던 네,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네요. 이게 참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네.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참 보기 좋네요. 이번 주 신규 클럽들은 꽤 신선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신선하기만 하고 운영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네. 뭐 사실 거기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걸 것 같아요. 네. 만나갖고 뭐 술도 좀 한잔 하시고 뭐 같이 대통령 욕도 좀 하고. 여자친구도 새기면 좋고요. 네, 다음은 추천 클럽 시간인데요. 오늘 추천 클럽은 봉사인 나눔이당. 아, 그래요? 네, 신규 클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험한 데를 선정하셨네. 예. 네, 10월 30일에 개설이 됐고요. 회원수는 아직 30명 조금 넘어요. 아, 그것도 많네요. 네, 오. 생각보다 많이들 가입을 네. 하셨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게시판은 공지사항, 가입인사, 정보 나눔, 재능 자랑, 프로젝트, 참여하기, 이벤트, 자유 게시판이 있고요. 예. 당주님은 엔젤로피아님이신데 예. 아직 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개설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당주님이 재능 나눔을 했던 것들을 지금 게시물로 올리면서 이제 활성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 딴게 전용 명함 나눔이나 선물 이벤트 같은 걸
게시판에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아, 예. 네, 예, 예. 게시판을 보면은 뭐 나눔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런 예.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능 기부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맞죠. 전에 얘기하셨죠. 네, 예전에 예. 말씀드렸던 예. 그 점자도서관에서 낭독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저 말고도 낭독 봉사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계실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지방은 네. 좀 낭독 봉사를 하기가 오디션만 보면 거의 뭐 괜찮다 싶으면은 다 시켜주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는 워낙 뭐 성우 지망생이나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그것도 경쟁률이 되게 치열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서울에 살 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보려고 하다가 네. 모집 자체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되게 아쉬웠어요. 뭐 저희 방송으로 해주셔야죠, 뭐. 네. 책 읽는 방송을 네네. 기획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그 책 선정에 좀 시간이 좀 걸려갖고 잘 안 되고 있네요. 어렵네요. 네, 네. 또 어떻게 해결해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봉사인 나눔이당의 당주님 엔젤로피아님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젤로피아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역시 예상대로 여자분이셨네요. 남자입니다. 아, 예, 아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그 하이톤이셔갖고. 네. 네. 예, 지금. 예.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주변이 살짝 어수선할 수 있는데 좀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업무 시간 네. 중에 이렇게. 업무 중에 이렇게 통화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월급도둑이시네요. 예. 글 쓰신 거 보니까 나눔이나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셨던데 특별히 게시판에서 나눔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제가 그 망한 사이트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사귀고 있던 여성분과 좀 헤어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별 통지를 받았는데 나 그 편지 봤어 나.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던 찰나에 네. 제가 좀 바보 같은 짓을 좀 했어요. 그 어떤 거예요? 네. 남탕에다가 네. 여자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제가 네. 많은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재능 나눔을 하고 있던 거를 이제 게시판으로 네. 갖고 와서 이제 프로그램 뭐 만들어서 나눠 쓰기도 하고 뭐 명함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손편지를 봤거든요. 네. 이전 그 SLR 클럽이죠. 거기 사이트에다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보시라고 자기가 직접 네. 손으로 쓴 편지를 이렇게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전 남친한테 돌아가는 과정을 겪으셨나 봐요. 예, 이제 그걸 겪으시고 나서 너무 이제 괴로우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게시판에 올리니까 그 당시 사이트 이제 많은 회원분들이 뭔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나 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자기 일인 것처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예. 그에 대해서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때 제가 많이 힘이 됐고 격려가 예.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예. 살 수 있는데 좀 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게 됐지. 그거 봐, 이분 위험하다니까. 계기가.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가고 그때부터 봉사와 나눔을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예, 정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이다 보니까 예.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반은 농담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게시물들을 찾다 보니까 맨 처음 올리신 글이 그 글이더라고요. 예, 예 그거 보고 사실 깜짝 좀 놀랐어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근데 정말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위로를 받은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여자친구분이 생기셨어요? 다른 여자친구분? 현재 있기는 합니다만 자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고민이요? 편지 한번 더 올라오나요, 그러면? 장거리 연애 중이신 거예요? 장거리는 아닌데 저희 둘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네. 조금 반대가 심한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집안에서요? 여자친구분이 딴 게 하는 거 아시나요? 인터넷 자체를 네. 워낙 안 좋아하고 온라인 게임만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딴지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 사랑의 7시간 때 그때 오셨었죠? 갔었죠. 네네, 그때도 이벤트를 좀 부끄럽게도 한번 갔었죠. 그때 명찰 3개 달고 이렇게 오신 걸로 아는데 이벤트 네. 하셨었잖아요. 네, 이벤트를 그때 당시 했었는데 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네. 아는 분들이랑 인사를 하셔가지고 아는 분들에게 또 이벤트 선물을 주기가 좀 뭐 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수고하셨던 뭐 미유나님이랑 뭐 모경님이랑 뭐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이제 드리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이벤트 계획 중이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제가 매년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원래는 같이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계시면 같이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혼자 해야 될 것 같고요.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예, 글을 썼다가 네. 예, 다들 관심이 없어 하길래 지웠습니다. 되게 슬프다. 제가 좀 복부복부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솔직한 뻘글 같은 거는 지우는 습관이 있거든요. 뻘글 많이 있던데요? 지금 그래서 귀찮아서 안 지우는 것들은 있는데 저런 게 있었어요. 피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빼고 있죠. 방어회 먹을 때 공격하면서 먹으면 안 되나요? 방어만 해야 하나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SR 클럽에서 이제 네. 어느 분이 쓰신 글인데 네. 아, 리바이벌 하신 추억을 네.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자. 직접 쓰신 만드신 건 아니고 그 인용을 하신 거였구나. 네, 아무튼 전 그걸 재밌었어요. 네, 지금 그러면 근무 중이신데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현재 사회복지사고요.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군요. 그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대우가 되게 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상 그 이하를 받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다 적게 받는다라는 건 아닌데 네. 거의 대부분이 적게 받고 있고 뭐 구립이나 실입이나 뭐 예를 들어 나라에 운영하는 거 아니면 네. 뭐 구세군이라든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네. 예, 급여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편이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유치원 선생님, 뭐 어린이집 선생님, 네. 뭐 이런 네. 그 사회복지사분들, 사회 계층 중에 가장 이제 배려받아야 될 대상들, 약한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종의 약자 취급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 대우 같은 게 굉장히 형편없다라는 게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네.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네. 사회복지사 분들이 가장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흔히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네. 불우한 이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남을 도울 처지가 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들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그 다 꿈이 있으셔서 그런 예. 것들을 지원해서 또 예.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 도움이 제어의 그런 재능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예.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게시물도 보니까 예. 엔젤로피아님도 그렇게 사정이 이렇게 딱히 뭐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때 무슨 뭐 이제 음식값 같은 게 올랐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뭐 그런 게시물들도 봤기 때문에 본인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이렇게 봉사와 나눔 이런 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클럽을 만들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클럽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시절 때 이제 왕따 생활도 했었고 아 왕따를 당했었어요? 네. 예 이제 하고 싶었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꿈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예. 주변에서 이제
사회복지자금 자재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재단은요? 예.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를 좀 독학을 하면서 배우게 됐고. 아, 그러면서 디자인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아, 것들을 예.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재능 나눔 같은 걸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딴지 게시판에 제가 딴지 클럽으로서 이제 그걸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 그 대한민국이 아직 따뜻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유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복지에 있어서 현장과 어떻게 보면 정책과의 그 가운데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뭐 그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그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뭐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상 많이 어렵거든요. 사회복지라는 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영감 없으신 분들 아니면 뭐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권유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재 하고 계신 많은 분들 조금 더 힘을 내서 예, 대한민국을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척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가 마음이 예쁜 척을 해야지 그래야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일단은 낚는 건가요? 낚시질을 좀 잘해야죠. 예. 그러게요. 예. 그 지금 회원분들 중에 여성 회원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 클럽 성격상.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거 피해야 홍보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거. 두 분 계시고요. 예. 저희 당 메인 화면에다가도 써놨지만, 예. 예, 변태당 당주님하고 플로리에님 딱 두 분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있으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 메인에 걸어놨던가요? 예. 네, 봤어요. 변태당 주님하고 플로리에님. 전략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거일 수 있죠. 예. 클럽에 보니까 12월 10일 날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진행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뭐 신청은 많이 들어왔나요?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 있어 하면 네. 그날로 이제 제가 사회복지 쪽 분야별로 한 번씩 다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많은 데를 통해서 네.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일단 반응이 많이 올라오진 않네요. 제 생각에는 좀 구체적으로 뭘 한다라고 명시를 먼저 해놓으시면 신청을 더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봉사와 그런 나눔이라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요즘 가뜩이나 또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운 와중에 또 이런 외부 활동을 봉사와 나눔을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차별이 적더라도 클럽장님이 계속 활동해 주시면 아마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봉사와 나눔도 좀 즐겁게 뭔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즐거워야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정말 플로레님과 저기 예, 비롯해서 많은 여성 그 처자 회원분들을 섭외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큰 성공 아닐까 싶어요. 예, 저희 호요 PD도 한번 섭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러면 끝으로 게시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딴지 게시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회원분들께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 회원분들은 네.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성 회원분들한테 갈 혜택 같은 거 있나요? 그럼 또 일단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 예, 딴지 전용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명함 같은 걸 제작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예, 플로리에님을 비롯해서 주부님도 제가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 아, 예. 그런 거 해드릴 수 있고요. 예. 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예. 예,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봉사활동 진행하신다는 거 신청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나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예, 힘드시겠지만 좀만 더 버텨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너무 선한 분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예. 봉사의 나눔이랑 가입하셔서 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클럽 좀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예. 그러게요. 그 문의글 보니까 유기견 뭐 보호소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던데 네. 마음 맞는 분들끼리 다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이제 12월 10일에 일요일인데 네. 이날 자원봉사를 진행할까 하는데 의견을 물은 게시물을 당주님께서 예. 11월 4일에 올려주셨어요. 예. 오늘 토요일이니까 뭐 11월 4일에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의견을 또 주시고 관심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이게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또 클럽장님이 또 어렸을 때 뭐 왕따를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좀 아무튼 그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다른 또 그 슬픔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클럽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월 초. 회인 순위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맞다. 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왜 자주 오는 것 같지? 네. 회인 순위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본글 부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뒤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10위부터 네. 로드마리님 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1,158개 게시물을 작성해 주셨고요. 네. 성남자님 네. 1,175개, 미확인 몸짱님 1,314개. 나박사단님 1350개 프레세페 하트별님 1508개 이거가 6위였습니다. 5위는 아이유 남편님 1794개 게시글을 작성해 주셨고요. 우천님이 4위이시네요. 오, 우천님이 순위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네요. 네. 네. 순위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세상에. 네. 2251개의 게시글을 작성해 주셨고요. 엘레메노피님께서 2519개 그리고 레슬매니아님께서 2위를 하셨어요. 2830개. 아, 1위를 놓치셨네요. 네, 1위를 하시겠다고. 네. 1위는 역시 전통 강자, 우주최강변대페이님께서 3151개의 게시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우주최강변대님 최근에 뭔가 자기 건강과 관련된 게시글을 제가 봤었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좀 걱정되던데요. 네네. 예. 제가 한번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네. 그랬죠. 예, 취소가 되었는데 예. 이제 한번 또 모셔서 섭식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 몸도 몸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정말 외로움이 막 느껴져 갖고 좀 같이 만나서 좀 얘기라도 하고 네.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다음번에라도 시간이나 뭐 일정이나 이렇게 맞출 수 있다면 네.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누피앤 나비님을 배로 저희가 이제 그 경상도 쪽으로 가게 되면 네. 그러면 어쩌면 그때 우주최강 변태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은 댓글 부분입니다. 네. 역시 10위부터요. 알렉스님께서 4,330개의 댓글을 써주셔서 10위를 하셨고요. 네. 앞에 이모티콘이 지금 안 나오는데 오투님. 네. 그래서 4,332개, 에르메스님께서 4,465개. 야, 잠깐 나타난 동안. 네. 네. 아, 진짜 야. 대단하시네요. 휴가 기간으로 추정된다. 아니,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순위권에. 그러니까, 이등병이. 아, 근데 만약에 정말 군인 이등병 휴가 나와서 만약에 그랬던 거라면 슬프다, 좀. 아니, 씨, 휴가 나갖고 왜 여기서 댓글이나 달고 앉았어, 왜. 아, 네. 아,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호치킨님, 4,621개.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규태님, 5,656개. 어우, 김규태님도 굉장히 많이 다셨네. 네. 본격적으로 하시네요, 이제. 네. 아, 아마 어쩌면 이번 방송 계기로 굉장히 많이 다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 로드마리님께서 5,244개. 아, 그렇군요, 예. 아바타님께서 5,293개. 네. 아리령님께서 3위신데요. 7,612개.
오. 왠지 신흥강 장자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어, 그러게요. 닉을 바꾸신 건가? 한번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스누피안 나비님께서 11,371개. 오, 정말 완전 양계산맥이네요. 네. 네. 그리고 미스터 썬데이님께서 네. 26,683개의 댓글을 작성해 주셨어요. 와, 넘사벽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절레절레. 네. 그리고 미스터 선생님께서 네. 12레벨을 달성하셨네요. 12레벨이요? 아마 최초이신 것 같아요. 아, 딴지 12레벨도 있었어요? 구성자도 몰랐는데? 12레벨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몇 레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원래 이제 시스템 상으로는 30레벨까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수년 내에, 네.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오는 그런 각은 아니에요. 그래요? 30레벨.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야, 우리 30레벨 되는 분 있으면 만약에 뭐 하죠. 뭐 저기 검을 드릴까, 검? 30레벨은 아마 수년 걸릴 이상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이상 걸릴 거예요. 네.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오기로 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미스터 선데이님께서는 네. 월 평균 한 2만 개 정도 댓글을 달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달고 계세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네. 댓글 달고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엄청나네요. 네. 아, 근데 좀 걱정된다. 그 댓글을 하루에 700개씩 작성해 주시는 그러네요. 건가요? 네. 700개 정도 작성을 하시는 뭔가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계신 것 같아요. 나의 경쟁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핫 게시물 부문입니다. 네. 얼마나 이제 핫 게시물이 많이 등록됐는지요. 네. 서경님이 11호 83개 핫 게시글을 한 달 동안 가셨고요. 네, 역시 또 네. 전통의 강자죠. 초보이꿈님께서 83개 역시. 네. 아, 공동 9위시네요. 서경님.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고소한 고래밤님 87개. 네. 간다님 92개. 그렉 아라키님 96개. 5위가 우주최강밴드페이님께서 100개, 우천님께서 134개, 네. 미확인 몸짱님께서 243개, 3위시고요. 성남자님께서 250개, 네. 엘레메노피님께서 328개 핫 게시판에 등록이 되셨습니다. 엘레메노피님께서도 꾸준히 이 본글 부문에서 3위의 이름을 올리셨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 분이에요. 엘레메노피님, 우천님, 그리고 우주최강밴드페이님. 네. 글이 많은 만큼 또 이 핫게시물에 많이 그쵸. 네, 네. 계세요. 앞으로 진짜 여기 월별 페인 순위의 1위로 등록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희가 또 선물 좀 드려야겠네요. 아, 굉장히 네. 더 심해지겠는데요. 써버리. 네. 그렇기도 안 해지죠. 잠깐만요. 네, 좀 생각 좀 해보고. 어, 이게 네. 이제 좀 재밌는 지표를 만들어서 네. 그 지표를 달성하시는 분에게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연구를 예. 내부적으로 한번 해서 그렇죠. 네, 한번 예. 해볼게요. 모든 1위 중에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추 1위도 그러면 주게 되면 또 그것도 네.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네. 추천 부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추천과 비추천의 합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비추천은 발표하지 않고 네. 추천과 비추천을 합산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0위는 석가님께서 1489개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석가님은 보통 하나 올리면 뭐 몇백 개씩 받으시니까 네. 네. 아마 석가님이 게시글 올린 글에 대비 네. 추천을 받는 걸로는 아마 굉장히 아, 네, 상위에 계실 거예요. 네. 알레프제로님께서 1627개, 떡구님께서 1662개, 네. 공항잡부님께서 1810개. 오, 오. 공항잡부 네. 많이 받으시네요. 7위를 하셨고요. 네. 엘레메노피님께서 2688개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5위가요, 럭키세븐님께서 2734개의 추천을 받으셨고요. 럭키세븐님도 네. 최근에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그랬네? 네. 저도 최근에 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뵌 것 같아요. 네. 지난달까지 순위 없었던.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꽁지머리님께서 2743개. 아, 꽁지머리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꽁지머리님 글 정말 적게 쓰시는데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3위는 서경님께서 3,159개 이렇게 네.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레가라키님께서 3,230개로 2위를 하셨고요. 네. 1위는 우가님이십니다. 우가님도 네. 이쪽 부문의 전통적인 강자 네. 분이세요. 우가 석가. 뭐. 그러네요. 1위는 네. 우가님이시고 10위가 네. 석가님이시고 네. 3,398번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하루에 100개를 넘는 추천을 받으신 거죠? 매일 하루에.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무슨 글에다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구방주의겠죠.
그래서 이상 10월에 네. 게시판 회인 순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보니까 얼마 전에 댓글도 네. 업데이트가 됐어요. 모바일에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이틀 전과 어제 양일에 걸쳐서 네. 모바일에서 댓글에 추천 비추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원래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는 추천 비추천이 PC 버전에서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글처럼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있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에 추천 비추천 기능이 붙었고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핫 댓글 을 이제 표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재밌겠네요, 이거. 네, 그래서 신박한 댓글하고는 그렇죠. 댓글을 네. 그거를 이제 추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예. 댓글 또 이제 뭐 댓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될 것 같고 뭐 추천 비추천을 이용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엔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마무리 단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댓글 관련된 업데이트가 조만간 좀 많이 있어요. 계획이. 아, 네, 그래요? 지금 작업 거의 끝나가고 뭐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 댓글 관련해 조금 있고요. 네. 이제 댓글은 유배를 안 가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댓글을 통한 또 어그로나 유배 정책이 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이동을 하셨어요. 이 활동 모델을 옮기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글에 이런 댓글이 어떻게 달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또 저한테 이런 성토, 항의 그런 쪽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뭔가 이 대책을 많이 해달라 뭐 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고민 중에 있다는 거 고민 중에 있어요. 재촉하지 말란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배 정책이 한 번 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저번에 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뷰징 여러 개의 다수의 닉네임을 가지고 특정인의 게시글을 유배로 보낸다든가 하는 행동이 조금 최근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진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유배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그거를 좀 또 해소하고자 또 부작용이 있는 만큼 유배지 정책을 좀 완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저희가 유배지 정책 그 방향을 이제 어떻게 좀 가져가고자 하냐면 유배지를 쉽게 못 가게 유배지를 최대한 어렵게 가게 좀 하는 반면에 유배지로 가는 글은 정말 유배 구석으로 보내버릴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유배 코너를 좀 이동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럼 뭐 내부 논의를 좀 해보죠. 내부 논의를 좀 해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튼 생각컨대 유배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이 딱 나오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제점이 있을 때 혹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걸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응을 해서 해보고 또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기면 또 다시 고치고 아마 그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완벽한 정책은 아마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할 때 대응하고 소통하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유배 정책에 대한 좀 부당함, 좀 과함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저한테 쪽지로나 운영 노트에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팀도 건강을 위해서는 쪽지함을 이렇게 좀 봉쇄를 해야겠네요. 그렇고요. 이번 주에 클럽 관련 업데이트가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한번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정도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11월 5일 날 올라갔었는데요. 딴지 자유 게시판에 공지로 올라간 게 있어요. 딴지마켓 전단지라고요? 아, 저 그 글 봤어요. 야. 거기 댓글에 개발시대님께서. 네, 제가 댓글 달았어요. 저희 게시판에 광고하지 말라고. 광고생이. 네, 광고가 아니거든요. 광고가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마련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딴지마켓 전단지. 매주 할 거예요. 이런 좋은 정보는 매주 이렇게 자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동네 전단지에 마트에서 나눠주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 서버비 얘기도 서버비 얘기를 하기보다 정말 저희가 좋은 물건들을 검증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맛도 보고 이용도 해보고 뭐 이제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움쿠엔이라고 그 무슨 나무 나이테처럼 만든 빵. 네. 예, 이게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판매하는 빵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좋은 국내 기술로 만들어낸 그 중소기업의 빵이고요. 맛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예. 일단 좀 네, 맛있어요. 네, 가져오고 예. 광고해주세요. 아, 예, 예. 아, 그렇죠. 한번 먹어봐야죠. 일단 가져. 네. 일단 가져오고. 네. 그리고 그 한솔농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공수해온 유정란,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 달걀 그런 거를 저희가 제품을 섭외할 때 좀 네. 강조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종의 그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건데요. 사실 동물 복지라는 말은 좀 거창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실제 거기 뭐 키워지는 닭들, 소, 닭, 뭐 돼지들이 무슨 복지를 혜택을 받으면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어차피 사람들이 먹으려고 지금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 동물 복지라는 말은 좀 과장된 말인 것 같고 그나마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덜 불행하게 살다 죽은 그런 동물들을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전에 틱나탄이라는 스님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살면서 늘 고통만 받다가 그렇게 죽은 동물들을 먹으면 역시 그 영향이 이제 사람한테도 당연히 간다. 이제 뭐 그런 나름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네. 그나마 여기 한솔농장의 유정란이 그나마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운 닭들이 만들어낸 이제 계란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맛이 있거든 영양이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또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네. 그 밖에 뭐 무슨 JBL, 소니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는 가격 혜택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거고 예, 그 밖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네. 쪽 그 봉지 면에 보면은 딴지마켓 전단지라고 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여기 예. 구룡포 과메기가 입점됐다고 아 맞아요. 예. 예. 이 리뷰가 벌써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게시판에 이제 이거 먹어보신 분이 예. 소주 두 병은 거뜬하다. 아 그렇죠. 비리지 않다. 예, 진짜 맛있어요. 네, 안 비렸어요. 그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게 청어하고 꽁치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원래 과메기는 청어로 만들었대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청어 어획량이 확 줄면서 꽁치로 바뀌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청어가 많이 잡혀갖고 청어 과메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청어 과메기는 좀 더 고소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름지고 예, 그 꽁치로 만든 과메기는 좀 뭐라고 할까 좀 꼬들꼬들하면서 술안주로 정말 좋죠. 예, 한번 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님이 진짜 과메기 먹으러 자전거 타고 갔다 오셨나요? 네 맞아요. 네. 예, 자리님이 또 이게 그 거제도 출신이어갖고 이 과메기 이런 종류야 또 나름 전문가거든요. 예, 그분도 인정한 맛있다고 아주 극찬을 했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님이 거제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거제도 맞아요. 경남 거창 출신이신? 네, 거창에 사시다가 그 아버지께서 이제 거제도에서 그 불교의 선생님을 하셔서 거기 좀 사시고.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서울 저 밑에는 다 거의 비슷한데 줄 알아가지고. 거창이면 바다도 없어. 네, 왜냐면 자리님이 네. 저랑 동양이라서. 아 그래요? 갑자기 거제도 출신으로 무슨 소리지? 일단, 일단 거제도로 가죠. 네. 네. 거제도로 편집하자 우리. 바다 사나이. 네, 바다 사나이 자리. 님이 예. 자리님은 사실 사과의 고향 거창 출신입니다. 사나이까지. 영업에 도움을 안 주네.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다음은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느 동네 게시판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시글은요. 네. 혹시 명불허전이라고 할 수 있는 DC 인사이드. DC요. 네. 에서 본 글이고요. DC 인사이드의 최근 가장 핫한 갤러리라고 할 수 있는 흑수저 갤러리에 올라온 아, 글입니다. 정말 핫하죠. 네. 네. 글 제목은 힘들 때 살아남는 상식 10가지. 작성자 닉네임은 가난 그릴스입니다. 가난 그릴스요? 베어 그릴스를 패러디해서 네. 네. 생존. 네. 가난으로부터의 생존. 네. 굉장히 요즘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은 혹은 아니면 주변 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언급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이 글은 11월 2일 날 올라온 글이고요. 네. 제목이 힘들 때 살아남는 상식 10가지라고 해서 10가지의 생활의 팁을 알려주는 네. 글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머리에 모자를 써야 열 손실이 적다. 아, 추우니까? 네. 네. 그래서 머리로 빠져나가는 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되도록 모자든 수건이든 감아서 열 손실을 방지한다. 모자 살 돈이 없으면 수건이나 비닐봉지를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비닐봉지? 네. 네. 이거를 제가 그냥 조금 할 일이 없어서 네.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 이라고 생각하는 머리로 열이 한 40% 50% 빠져나간다는 거나 이게 약간 도시전설 같은 좀 잘못된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한 10% 정도가 나가고 추워지면은 손발 같은 곳에 그 혈액을 좀 덜 보내고 머리나 내장 쪽을 보호해서 오히려 이제 머리 쪽으로는 열 손실이 없고요. 그래서 네. 동상 같은 게 걸릴 때 손발이 걸리는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가 양말은 항상 두 겹. 발은 추위로부터 약하기 때문에 꼭 양말을 두 개 신어준다. 양말 살 돈이 없으면 비닐봉지를 발목에 묶어서 신는다. 비닐봉지 얘기 많이 나오네. 슬프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추워서 씻기 힘들 때 수건에 물을 묻혀서 씻는다. 너무 추운데 온수 없이 씻어야만 할 땐 수건에 물을 묻혀서 몸을 팍팍 닦는 게 그나마 덜 춥다. 참고로 물로 닦기만 하고 마른 수건으로 안 닦아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습기를, 물기를 제거해야. 꼭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더러운 이물질을 닦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다음엔 그 약한 농도의 비눗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몸을 닦아요. 그걸 다시 이제 물수건으로 비눗물을 닦은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몸을 세척할 수 있다고. 아, 좀 럭셔리한 거네요, 그러면 그런. 네. 그리고 씻을 때 팁은 세수할 때나 얼음물 샤워할 때 손이 너무 시려우면 네. 고무장갑을 끼고 씻으면. 아. 좀 낫다고 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흑수저 결론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금수저, 은수저냐 하는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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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가난하게 태어난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막장을 치닫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흑수저라고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생존하는 방법. 반은 농담이기도 하고 반은 진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아, 이거 제가 처음에 원래 10개 중에 몇몇 개가 좀 있어서 검색을 해봤었어요. 네. 실제로 있는지. 이게 진짜라면 이걸 약간 웃기가 좀 미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마디로 약간 좀 웃픈 거죠. 그렇죠. 최근에 저희 게시판에도 흔히 말하는 수저론이라고 해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저에 대한 얘기가. 그게 이제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이제 얼마나 물려받았는지를 갖고 뭐의 그런 지표인데 디시인사이드의 흑수저 갤러리라는 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정말 대를 가난한, 이어서 가난한. 대를 이어서 가난한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반은 좀 이렇게 약간 자학개그적인 분들 좀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거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참 재밌으면서 좀 한편으로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현실을 반영하거든요, 실제로. 뭐 전부 다 반영하지는 않는다더라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웃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다음 네 번째로 옷 안에 휴지 넣고 다니기입니다. 근데 추운데 따뜻한 옷 한 벌이 없다면 옷에 휴지를 넣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냥 휴지를 꾸겨서 양말이든 바지, 윗도리 사이 등에 마구마구 끼워 넣어주면 되고요. 휴지조차 살 돈이 없으면 공공 화장실이나 백화점 가서 넣고 오라는 팁을 알려주셨고요. 단 절대로 휴지를 통째로 훔쳐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도둑질을 해버리면 독하게 버틴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 얘기는 굉장히 이 버틴다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요. 되게 좀 아프네요. 아까 지금 그 얘기가 그럴 정도로 가난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범죄자가 된다거나. 지금 그 직전의 상황에서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휴지를 통째로 가져가면 절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튼 이렇게 뭐 공상 정말 지지리 공상으로라도 이렇게 버티는 건데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같네요. 네, 다섯 번째로 네. 청소년 센터에서 무료 급식 먹고 오기입니다. 아, 예. 예, 진짜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114에 전화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어디 도움받을 곳 없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랬더니 일단 거기서 어디다 연결을 해줬는데 거기서 또 연결을 해서 청소년 센터로 연결이 됐대요. 네. 이제 스스로 이제 나이가 걸렸는데 센터에서는 일단 오라고 해서 갔더니 상담을 한 5분 정도 하고서 네. 당분간 여기 와서 새끼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만.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집밥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이분께서 얘기해 주신 건 23살까지는 국가에서 준 청소년으로 봐서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디테일하네요, 경험들 얘기가. 네, 이게 네. 보니까 이 23살까지는 실제로 이게 네. 청년이라고 해서 대학생 1, 2학년까지는 23살을 청소년이나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18세부터 23세를 묶어서 국가에서 좀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도 사람 쪽팔리게 하거나 눈칫밥 안 준다고 하는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이 동사무소 가서 긴급 구호 받기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진짜 먹을 게 없다고 사정사정하면 네. 긴급 구호라고 네.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쌀이나 라면 랜덤으로 주는데 진짜 흙수저라면 몇 번 타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쌀은 20kg를 주고 예, 국가한테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동사무소에서 긴급구라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쌀이나 라면 같은 실물뿐만 아니라 네. 아무튼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금액적으로 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관련 구비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아마 이분이 얘기하신 긴급구호로 쌀이나 라면은 예, 정말 사정사정해서 딱 해서 아마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이 자원봉사하고 한 달 30만 원 받기.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데 가서 배식을 해주면 한 달에 조금 돈을 준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근무 시간에 비해 돈은 좀 적지만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이 크게 없고 할아버지 분들이랑 노숙자들 밥 나눠주면서 거기서 끼니도 해결하고 나중에 돈도 조금 타고 괜찮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예, 여덟 번째가 박스로 집 짓기. 박스로요? 방 안에 큰 박스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 집 안에다가. 아마 이제 겨울 되면은 그 거실에 네. 그 난방 텐트라고 해서 텐트. 네. 네. 이런 거를 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이 솔잎 꾸준히 따먹기. 솔잎이요? 네. 이게 솔잎에는 네. 그 의외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요. 네. 네. 영양 결핍으로 살아남는 방법이고 솔잎엔 농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린순을 먹으라고 합니다. 어린순이 향도 곱고 영양가도 훨씬 많다고 알려주셨어요. 저희 점점 숙연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거는 좀 네, 그렇네요. 네. 네. 이분이 올려주셨던 것 중에 이제 물, 수돗물을 그냥 먹기가 그러니까 아, 어린 쌀, 솔이나 네. 쌀을 네. 볶아서 쌀을 태워서 쌀을 태워서 먹으면 쌀을 볶아 이제 정 그런 것도 아니면 그냥 수돗물 떠나서 오랜 시간 좀 하루 이상 놔두면 그래도 안 좋은 거는 가라앉고 위에 윗물만 좀 마시면 괜찮대요. 이게 농담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정말 분위기가 숙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생각하기라고 합니다. 행복한 생각하기야. 네. 중요하죠. 돈 없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이런 것들은 분명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로 인해 정신이 망가지는 것이고요. 나쁜 생각은 꼭 잠들기 전에 자주 드는데 이제 글 쓴 분도 처음에 이 비참한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언젠가부터 상상 속에 집을 짓고 거기서 좋아하는 요소들을 떠올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스토리를 매번 상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비참하면 잠시 자신만의 판타지에 빠져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망상으로까지 번지면 위험하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셨어요. 네. 글을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직접 겪으신 내용 같아요. 네, 꽤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네. 또 들으면서 이제 저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분은 자기 어려움을 관념적으로나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나마 이제 정신적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 아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얘기도 못 나누는 그런 걸 할 틈도 없거나 정신적 여유도 없거나 또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흙수저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글을 나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쓰시는 분들 정도만 해도 네. 그나마 이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플로리아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나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티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분들 생각하니까 또 참 예, 마음이 또 좀 그러네요. 그래도 예. 이분 글을 보면 내용은 이렇게 좀 되게 굉장히 숙연하고 슬픈데 네. 이렇게 이제 또 밝게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좀 네. 좋고 이 게시판 자체가 사실 그래요. 네. 이 가난에 대한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네. 우울하고 좀 어두운 네.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좀 밝은 좀 이렇게 개그화 네. 그런 기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것도 사찰이거든요. 네. 네. 좀 한번 꼭 섭외를 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제 들으면서 이제 군대 생각도 좀 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혹한기 훈련 뛰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왜 그 비닐로 발을 이렇게 뭐 쌌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었거든요. 아, 물론 이제 저는 좀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제 원래 그때 혹한기 훈련 때 거의 이제 그 제대를 한 두 달여 정도 앞두고 혹한기 훈련을 뛰었는데 네. 이제 그럼 보통 말년이라고 해갖고 군장에다가 물건들을 안 집어넣어요. 무거우니까. 예. 네. 근데 군장에 꼭 들어가야 될 그 물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화예요. 그 신발. 그러니까 신고 가는 거 말고 이제 또 여벌로 이제 하나를 넣고 다니는데 이제 말년 병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넣죠. 그런데 눈밭을 이제 장시간 행군을 하다 보니까 네. 전투가 다 젖은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괜찮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인사계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보급관 그 양반이 갑자기 병사들 챙겨주겠답시고 전투화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내무반 가서 말려 갖고 오겠다고 난로에다가 거기서 아무튼 제가 그 순간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이제 그 행정보급관인데 그분 말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말린 병장을 하더라도 네. 그 전투화를 준 거예요. 네,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딱 맞춰갖고 오기로 했는데 네. 안 오는 거예요. 신발이 없으니까. 비닐봉지를 거의 한 10겹, 막 20겹으로 그 발에다 싸고서 눈밭을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일종의 사필규정이었던 거고. 예, 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얘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군 생활은 또 이제 어쨌거나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분들 얘기는 언제 끝날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군생활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최근에 흙수저 관련해서 금수저, 은수저랑 비교해서 흙수저는 네. 뭐 불가마에 넣으면 이게 뭐 다듬어져서 도자기가 된다. 네. 뭐 일단 또 뭐 위로랍시고 하는 게 올라와서 사람들의 또 공분을 샀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냐 그러면. 뭐로 위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서라도 뭐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뭐. 그리고 이 네. 흙수저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도 한번 좀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윗분들이 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뭐 헬조선, 흙수저 아무튼 지금 네. 정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현실을 기반으로 나오는 말들인 거고 그런 와중에 역사 교과서만 지금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네, 더 마음이 안 좋죠. 네. 안 좋아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단 버텨봐야지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 게시판 검색.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검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제 마음대로 검색어 하나 선정해서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다. 네. 오늘은 아, 이거다. 다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아,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아, 본격 게시판 검색이죠, 당연히. 오늘 이거 눈치. 눈치 살짝. 악성 호요 지지자들이잖아요. 또 이 말을 듣고 네. 또. 제가 그 전에 본격 게시판 검색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럴싸하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제 마음속에 거창한 게 있긴 했어요. 시작할 땐 가볍게 시작하는 거지만. 그게 뭐냐면 꼭 한창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나 신조어 말고 네. 이제 타임즈 같은 이제 영향력 있는 이런 잡지에서 연말쯤에 네. 올해를 관통하는 뭐 키워드 해서 뭐 발표한다던가 또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올해나 이제 요 몇 년간 개개인의 어떤 모습들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가지고 무슨 사회 현상이냐 하면서 이제 명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까 흙수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그 네티즌이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그걸 어떻게 검색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아.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다 근거 없이 이제 끼어 맞춘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제멋대로 그냥 이제 검색 하나 선정해서 네. 이제 소소한 재미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 예.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무슨 검색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꿀팁을 선정을 했어요. 꿀팁. 네. 근데 요새 여러 유행어나 신조어 중에서 제 입에 딱 붙는 게 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요새 보면 진짜 좋고 네. 정말 막 편하고 아. 네, 마음에 쏙 들고 또 너무 유용하고 막 짱이고 막 제 너무 그냥 꿀인 거를 이제 꿀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이건 정말 꿀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네. 아까 메신저에도 네. 저희 게시판 방송 메신저에도 코요피님이 네. 개꿀입니다. 네, 개꿀, 개라는 또 접두어를 붙여서 개꿀이라고 또 요새 많이 쓰는데. 네.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제 우유랑 꿀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따뜻하게 먹으면 그게 네. 진짜 꿀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 표현이 딱 입에 붙더라고요. 어떤 게 정말 좋을 때 꿀이라고 붙이는 게. 꿀판다 뭐 그런 표현은 또 약간은 좀 부정적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꿀판다라는 아, 꿀판다? 지난주 아. 방송 제목이었던 꿀알바도 약간 그런 그 약간 빗꿀 때 쓸 수도 있죠. 거저 먹는다 이런 네. 거저 먹는다 할 때 꿀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군대 같은 데서도 이제 그게 이게 뭐 꿀빠냐 이럴 수도 있고 별 고생 안고 훈련 안 하고 이제 세월을 보낸다. 네. 예전에 저 이제 저 군대 있을 때 이제 세월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저희 때 뭐 꿀보직 뭐. 그렇죠. 아, 네. 아, 꿀보직 그런 네. 말도 많이 썼고 그렇게 오래된 아주 옛날 아니에요. 네. 네. 최근에 많이 네. 쓰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팁이라고 해도 네. 되게 저는 인터넷에서 팁 관련도 재밌게 흥미로워서 이렇게 네. 잘 클릭해 보는데 네. 여기에 이제 꿀팁이라고 하면 더욱 더 클릭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네. 명칭 패티시 호유 네. 이번 주는 꿀팁. 네. 네.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왔죠. 사회생활 꿀팁이라던가 미필 꿀팁이라던가 미필요? 네 미필. 군대 미필. 아. 네. 제가 지금은 이제 제목 일단 나열을 할 텐데 예. 찾아보시면 궁금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되죠. 꿀팁으로 찾아보시면 아, 예. 정말 자기한테 맞는 꿀 같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또 최근에 또 공통적으로 한번 우리 게시판뿐만 아니라 여러 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 좀 찡한 걸로 어떤 사람이 엄마 모습을 동영상으로 미리 좀 찍어놓으면 아. 네, 나중에 뭐 좋다. 요새 스마트폰 좋잖아. 이러면서 네네. 하는 그런 좀 찡한 팁도 네. 있었고요. 인생 아. 팁이라고 하면서 뭐 인생을 거쳐서 되게 이건 네, 좋다는 거죠. 뭐 아,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네. 그랬을 때를 대비하는 건가죠? 그리고 네, 유부남 꿀팁. 관련해서 뭐 부부싸움 할 때 좋은 꿀팁, 뭐 유부 게이들을 위한 꿀팁에서 이것도 공통점을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웃겨요. 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오글오글 거리는 거긴 한데 네.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뭐 네 거 가지고 다 나가 이러니까 부인을 이렇게 번쩍하면서 뭐 내 건 네 뭐 너 너 내 거야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또 뭐 싸우다가 꽉 쏘아붙이면. 한마디 하는 거죠. 뭐 예쁘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이제 꿀팁이라고 유부게이들 그거 뭐 거예요? 미혼일지 않을까요? 네. 저한테 불필요한 팁인 것 같은데 네. 아무 소용없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월요병 꿀팁이라 그래가지고 네. 후지지 말입니다. 신형 아, 그분 네, 그분이 올려주신 건데 뭐 퍼온 것 같긴 해요. 네. 월요일 출근을 기다려지게 하는 방법으로 금요일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네. 택배 배송지를 회사로 적어놓으면 아~ 이제 막 가고 싶은 거죠. 좋은데요? 좋은 꿀팁이더라고요. 조산모사. 네. 네. 아, 그렇죠. 월요병 극복은 그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일요일날 출근하는 방법도 있었죠. 아, 네. 저희 약간 일요일날 출근했었죠. 그 뉴스에 한번 나왔지 않아요? 예, 네, 그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월요병이 없어진다고. 또 여행 꿀팁도 이제 다양하고요. 네. 뭐 저희 게시판에 뭐 중국 여행시 꿀팁, 제주도 자유여행 꿀팁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좀 아까 흑수저스러운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주말에 무료로 지방 여행 가는 꿀팁이 있는데 좀 엄청 궁색스러운데. 네, 뭐예요? 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양재역 사거리 가면은 네. 지방으로 결혼식 가는 대절 버스들이 줄 서 있대요. 거기에 입맛대로 골라 타면은 이제 아. 간단한 식사도 가면 제공하고. 오 재밌다고.
오는 거는 시간 맞춰서 그대로 타고 오거나 이제 차표 그냥 그때는 끊어서 오면 좋다. 진짜 꿀팁 같은데 이거는? 이거 완전 욕먹을 짓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욕먹을 짓은 하죠. 네. 네. 흑수저 같은 그런 꿀팁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네, 서글프게 뭐, 했습니다. 비행기 그래서. 여행하는 꿀팁에서 그 요새 지도 어플이나 지도 같은 걸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럼 항공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항공뷰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비행기 타면 이 정도로 보일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아, 비행기 탄척하느라고요? 네. 위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거랑 비슷한 꿀팁으로 비슷하다 해야 되나? 그 미리 자기 차에 펑크 났을 때 미리 네. 사진을 찍어두고 저장해 놓으면 언젠가는 출근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아, 직장 상사한테 뭔가 변명을 하거나 그럴 네, 때. 뻥칠 때 잘 좋은 증거물로 쓸 수 있다고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 밖에 이케아, CGV, 코엑스, 롯데리아 등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그런 뭐 기업 서비스들의 꿀팁들이 있었고 인천공항이나 KTX 같이 이제 이용할 때 이제 가면은 어떤 뭐가 있다더라 아니면 뭐 하면 싸게 할 수 있다더라 이런 것들로 꿀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네요. 네, 차 가지고 있는 분들 주차 꿀팁 특히 이것도 언제 어디가 편한지 싼지 이런 것들 좀 많이도 올려주시고요. 이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선정한 거는 좀 네. 흑수저 같은 느낌인데. 네. 이건 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김준성, 아이디 김준성인데 네. 본명이실 수도 있고 어묵탕 꿀팁이에요. 어묵탕이요? 네, 이거, 먹는 어묵탕. 네, 네, 이거 굉장히 흑수저스러워서 좀 눈물이 났는데 네. 꽃게 비싸잖아요. 저희가 네. 꽃게 뭐 사다가 혼자 살 때도 그렇고 꽃게 사다가 뭐 요리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맛있잖아요, 꽃게 넣으면은 정말로. 네. 그래서 수산시장 같은 데 가서 떨어진 집게발을 잔뜩 사다가 그것도 팔긴 하나 봐요. 떨어진 집게발. 아, 예, 네. 전 떨어진 집게발 주워서 하는 줄 알았는데 사다가네요. 네. 사다가 냉동실에 이제 넣어두고 먹을 때마다 집게발을 부셔가지고 네. 이제 거름망에 넣고 푹 고아서 국물 내면 좋다고 하네요. 네, 아, 저 이거 주워서 사는 줄 알고 몸에서 떨어졌다. 아, 그래서 울었다가 지금 사다가구나. 예, 이거 파나 보죠. 예, 떨어진 것만 따로. 네. 아, 호요 PD가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거예요. 왜 갑자기 그게 네. 너무 잘 떠올라냐면 저희 집 앞에 네. 어떤 그 꽃게 관련해서 파는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아. 지나갈 때마다 꽃게발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징그럽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지금 국 끓이는 줄 알고 좀 슬퍼졌는데 네. 파나 보네요, 수산시장에서. 네. 사서해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맛있다고 합니다. 아, 게시판에 네. 이렇게 다양한 꿀팁들이 올라온 줄은 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굉장히 훌륭한 사이트인데요? 네. 제가 지금 꼽은 거 말고 저희 게시판 말고 진짜 많이 퍼져 있는 꿀팁들 모아놓은 이미지로 모아놓은 그런 것들 보면 네. 다양한 생활의 꿀팁들 많이 정리돼 있죠. 꿀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저 꿀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게시판. 지금 방금 하나 딱 봤는데 저희 게시판에 네. 연애 권태기인 커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꿀팁이 제목이에요. 안에 딱 들어갔더니 유재석이 네.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다 꿀팁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웃긴 네. 것들이 많죠. 근데 거기 네. 댓글에 네. 할스만 있다면 님이 네. 너브리 님이 권태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뭐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꿀팁 하나 주셨죠. 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꿀팁이 사실은 이렇게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이게 소심하니까 사람들이 실천에 못 옮기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딴지보에서 이제 그런 기사를 기획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밖에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장시간 기다리고 있을 때, 남들을 기다리지 않는 척 하는 시선의 각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네. 지금 막 바람 맞지 않았다는 걸 티내기 위한 그런 애티튜드 뭐 그런 걸 막 네. 연구하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팁들이 보면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꼭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꿀팁도 뭐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좀 그런 걸 감추고 정말 내 스스로 삶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꿀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다 외로워서 그런 게 진짜. 또 재밌었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학계가 22개. 23개 중에 22개요? 네. 하나 빼고 다 가셨어요. 예. 그리고 추천이 2,754개. 엄청 많아요. 최근 딴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왜? 멀쩡한 수컷들이? 다 큰 수컷들이? 그것도 백주 대낮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두 손 부여잡고 눈물 그렁그렁 해야만 했을까요?
아씨.